아, 저 이런 와 신화는 갔는데 아 아깝게도 전설은 못 갔고요. 그래도 첫 번째 스타드롬에서 신화면은 오 뭐야? 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OLIT 홀릿 한 번씩만 입력해 주시면 홀릿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훌라 홀릿입니다. 아 여러분들, 두 번째 메가 정통 이벤트 끝이 났습니다. 이번엔 제가 승률이 좀 높아가지고 보너스 스타드롭 보상까지 받을 수가 있을 건데, 일단 바로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메가 정통. 자, 열어보면 블링 101개, 코인 508개, 그리고 PP 201개, 그리고 스타드롭인데, 일단은 보너스 스타드롭은 여기 포함이 안 되나 봅니다. 모두 열기 버튼에 20개밖에 없네요. 자, 일단 본 계정 스타드롭을, 오, 영웅. 직접 다 까볼게요. 영웅? 잠깐만, 신화 가냐? 아, 저 이런, 와, 신화는 갔는데, 아, 아깝게도 전설은 못 갔고요. 그래도 첫 번째 스타드롭에서 신화면은, 오, 뭐야? 오 나이스. 와 아니 저는 비가 있는데 비가 왜 나오지 했는데 스킨이었구나. 와 잠깐만, 레이디버그 비 스킨. 아 근데 이건 아마 29보석짜리 스킨일 텐데, 야 첫 번째 스타드롭부터 아 스킨 모았습니다. 대박. 야 이거 오 핀까지 바로 주네. 와 이거 이득이다. 핀이 귀여운데 여러분들. 일단 오늘 운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스타드롭은 그래도 영웅. 와 또 신화야? 오 뭐야, 2연속 신화라고? 아니 오늘 운이 미쳤네 여러분들. Nope. 아 근데 쓰레기 나왔네. 아 근데 오늘 심상치 않습니다. 아 일단 세 번째는 초이기. 야 이거 이번에 전설 스타드롭도 심지어 버프됐기 때문에 전설 뽑기만 하면은 진짜 좋은 거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설을 노려봐야 될 텐데, 어제도 제가 그 무료 스타드롭에서 전설 뽑아가지고 찰리 하이퍼차지 뽑은 거 보여드렸잖아요. 아 이번에는 좀 비싼 스킨 같은 거 뽑고 싶은데, 영웅? 신화? 아 까비, 일단 영웅이고요. 근데 오늘 생각보다 영웅이랑 신화가 잘 나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조금만 신화고요. 이러면 전설 가능성 있다 여러분들. 자 가자 진짜 제발. 아 제발 전설 한 번만. 아 까비, 아, 잘 안 나오네. 아 이거 스프레이. 그래도 오늘 신화만 벌써 3개째입니다. 신화 3개째고 영웅? 신화? 아 까비. 이게 근데 영웅까지 갔더라도 한 번 터치해서 바로 전설까지 2단계 등급이 오를 수는 있거든요. 오 또 신화 뭐야. 아니 오늘 운 미쳤는데. 왠지 이거 전설 뜰 것 같다 여러분들. 왠지 전설이? 아 안 나오네. 아 이거 약간 오늘 신화 저주 걸렸는데. 오 그래도 또 스킨. 아 붉은 마법사 발리, 요것도 거의 뭐 기본 발리랑 다를 게 없는 스킨이긴 하죠. 와 근데 스킨 두 개 뽑은 거는 솔직히 좀 레전드긴 하거든요. 이거 이 정도면은 와 이거 클랜전 할만하네 여러분들. 메가 정통. 영웅? 와 그리고 영웅까지는 확실히 잘 나온 느낌이 있다. PP 100개. 근데 이거 PP를 쓸 데가 없는데. 자, 다음 두 개 남은 거 희귀고요. 마지막 하나. 끝났구나. 끝난 거였구나. 그래도 이번에 보너스 기어 순위 2등을 달성하면서 두 개의 스타드롭 추가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오 바로 영웅 스타트. 가자. 와 나이스. 이야 여기서 전설이 뜬다고? 이게 보너스 스타드롭 얻는 게 되게 중요하네 여러분들. 클랜에서 기어도 순위, 그러니까 티켓 썼을 때 승률이 높은 분들은 이렇게 보너스 스타드롭 받을 수가 있는데, 와 여기서 전설 뛰었습니다 제가. 자 과연 무슨 보상이 나올지. 아, 왠지 찰리 이스파 나올 것 같긴 한데 바로 한번 까볼게요. 와 스킨. 와 잠깐만. 와 미쳤다. 역대급인데 오늘 캡틴 크로우 스킨까지 오늘 3개째 스킨 뽑았는데, 와 이거 대박이다 여러분들. 아니 오늘 미쳤습니다 진짜로. 핀까지 바로 봤고요. 와 이거는 그냥 뭐 아무나 떠도 상관없거든요. 그래도 그마저도 영웅. 일단은 코인 같은 거 나오면 좋겠는데. 코인? 아 스프레이. 와 근데 진짜 오늘 보상 미쳤다 여러분들. 와 이거 말이 되냐 진짜로. 이거 실화야 오늘. 와 대박이다. 와 근데 다음 메가 저금통 이벤트 또 곧 시작하잖아요. 이것도 진짜 바로 달려야겠네.
와 근데 이거 발리 스킨도 초위기 등급이구나. 이거 이러면 79보석 짜리잖아. 어 뭐야 이거 보석으로만 치면 개이득이고요. 아 대신에 B 스킨은 희귀 스킨 맞네요. 이건 29보석 짜리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크로우 스킨이 아 이것도 초위기였구나. 아 이거는 0등급 스킨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그래도 이것까지 계산하면 오늘 총 187보석어치 스킨을 무료로 얻은 거거든요? 와 클랜전만 했더니 187보석을 공짜로 얻었다. 진짜 개이득이다 여러분들. 오늘 운빨 미쳤다. 자 그 다음에 흑우계정 적응통도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는 화끈하게 한 번에 싹 다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 보상 받아주고요. 어 잠깐만 오 야 바로 등급 몰라버렸는데? 이거 혹시 등급 오르나? 어 안 오르네. 이러면 그냥 모조일기 버튼 한 번에 눌러볼게요. 자 바로 시원하게 오픈하면 오 별거 없네 여기는. 그래도 테스터에 가젯이 하나 나온 것 같죠? 와 확실히 이게 모두 열기 버튼 말고 일일이 다 까야 좋은 게 많이 나오나? 자 아무튼 뭐 후구 계정에는 1000코인짜리 가젯 하나 얻었고요. 와 그럼 오늘 본 계정에서 뽑은 캡틴 크로우 이 스킨도 꽤 이쁘거든요? 이걸로 게임 한번 바로 달려볼게요. 자 제가 평소에는 그 골드 메카 크로우랑 불사조 크로우 스킨만 써서 그렇지 크로우 다른 스킨들도 가성비 좋은 거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캡틴 크로우 스킨이 이펙트 이쁩니다. 이 가성비도 좋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일반 공격 수리검 딱 날리는 거 볼 수가 있죠? 이게 말 그대로 캡틴 로고가 박혀 있는 그런 수리검을 날리는 건데 이거 이쁩니다. 이거 먹어주면 잡아주고요. 오케이. 아, 뒤쪽에 있는 불이 살짝 신경 쓰이긴 하는데 슬로우 걸어놓고 일단은 좀 잡자. 이거 같이 잡아줘야 돼요. 그렇지. 이거 뒤에 들어와 있는 게 나중에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잡아줘야 되고요. 자, 아, 야, 브로크 공격을 못했네. 아, 자, 와, 이게 잡혀 버리고. 아, 자, 브로크 긁었고요. 자, 들어가서 그냥 마무리. 마무리하고, 오케이. 공 쓸 때 들어가서 마무리하고, 이거 불 잡으면은 이득이긴 한데, 자, 이거 굳이 안 잡아도 되긴 하겠다. 이거, 오케이. 이러면 슬로우, 2인 슬로우 걸어주고, 오케이. 서지 뒤쪽에 슬로우 걸려서 오는 시간 느리거든요. 오케이. 브로크 도와주고. 나 살짝 위험한데? 무빙? 그렇지 무빙? 오케이 나이스. 마지막에 무빙 딱 섬세하게 쳐주면서 마무리. 아 좋습니다. 캡틴 크로우도 확실히 초이기답지 않게 스킨 자체는 되게 이뻐요. 스타플레이어까지 좋습니다. 자 이번엔 붉은 마법사 발리 스킨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아까 뽑을 때 발리랑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랬는데 그거 말씀을 잘못 드린 거고 마법사 발리 스킨이랑 색깔 차이만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발리랑 확실히 차이가 많긴 합니다. 마법사 발리랑 다른 거고 위험했고요. 예. 아픈데 살짝 피해주면서 무빙 쳐주면서 스펙이 마무리됐고 오케이 나이스. 자 비비도 잡았나 우리? 오 뒤쪽 비비 마무리해줬고요. 자 이거는 공격하면서 스타파워로 체력 채우고 마무리하러 갑시다. 네. 오케이 마무리 되나요? 오 피했어? 오케이 마무리. 확실히 마법사 발리랑 이펙트 자체는 똑같네요. 그냥 파란색 공 던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붉은 화염공으로 바꿨으면 조금 더 이뻤을 것 같긴 한데 이게 확실히 우리 팀에서 보는 공격은 파란색이어야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펙트가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공 한번 뿌릴게요 이거. 그리고 아이고 비비 라인 압박이 좀 심하긴 하네. 자 이쪽에 와 잠깐 큰일 났다. 자 이거 슬로우 한번 걸어주고 이거 마무리하자. 오케이 이러면은 오히려 모른다. 이거 아직 괜찮다. 아직 모른다. 오 살아야 돼. 와 오케이 아 잠깐만 와 얘 나 뭐해 죽었지. 아 커버볼이 죽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잘 버티긴 했었거든요. 이거 난이가 제발 해주나. 난이가 들어와서 난이가 그렇지 아 잠깐만 와 잠깐만 예 해주나. 박치기 나이스. 그래도 마무리 해주시면서 겨우 이겼네요. 자 마지막으로 레이디 머그 비 스킨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 스킨 같은 경우에는 저 위에 쓰고 있는 모자가 표정이 귀엽습니다. 이게 비가 처음에 나왔을 때 비랑 같이 나온 스킨이었거든요. 29보석짜리. 근데 처음에는 이제 비 스킨이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거를 많이 쓰긴 했었어요. 비 스킨 딱 하나밖에 없어서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뭐 메가비트 비 스킨도 그렇고 귀여운 스킨이 많이 나와가지고 다른 스킨을 쓰고 있긴 하죠 사람들이. 근데 이거 우리 팀이 들어가면 계속 잡히네. 슬로우 걸어주고 오케이 헹크라도 잡아주고 이렇게 헹크 잡았고 야 이거 나 한 10킬 한 것 같은데 지금 브록을 커트 해주고 싶긴 한데 오야 너무 무지성이다. 야 체키 어디가 아유 너무 무지성으로 들어가는데 해주고 이거 가자 한번 떠야겠다. 아 근데 야 이거 이게 제가 잡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힘든데 이거 아 제키 오 나이스 헹크 몸 뺏었고 와 이거 팽 들어온다. 오 나이스 팽 녹였고 아 이게 제키가
그 카드 쓰고 뭐야 궁 한번 써주면은 다 몰아잡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무리도 오케이. 역시 확실히 행주가 한 개는 보이거든요. 이거 제키. 아 제키 공 제발 제키 공 좀 넣으면 안 돼? 아 잠깐만. 야 이거를 진다고? 이건 진짜 성적 봐야 돼 여러분들. 보세요. 아 9킬 3대 세인데 이걸 진다고? 아 막판은 아쉽네요. 오 근데 나이스 언더독이라 트로피 안 잃었고. 아 역시 클럽 메가 저금통 이벤트 꼭 해야 된다고 느껴지는 게 오늘 이렇게 무료 스킨 또 3개 뽑을 정도로 보상이 대박이니까 이번 주 다음 주도 여러분들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골반